an interview with the leading man of the musical interview. Today I'm joined by Sinclair Gordon, otherwise known as actor 정동화. He is the star of this chill-inducing production.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쇼비즈 코리아는 처음 출연해 주시죠? 네, 처음이에요. 아유, 영광입니다. 아,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첫인사를 네.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뮤지컬 배우 정동화라고 합니다. 이런 또 글로벌한 채널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작품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뮤지컬 인터뷰는 그 작가 지망생인 친구가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를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에요. 꼭 극장에 와주셔서 이 더운 여름을 아주 쓱싹하고 시원하게 네, 보내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화 씨의 싱크대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죠? 팔색조? 팔색조. 이게 어쩔 수 없이 네. 한 명의 역할이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계속 인물이 변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변할 때마다 이거를 정말 다른 색깔, 다른 결로 이렇게 싹싹 바꿔줘야 되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어서 이제 그런 또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많은 관객분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 배우는 이 역할을 어떻게 해낼까라는 그런 되게 기대감과 궁금증을 많이 갖고 극장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또 제가 채워드리기 위해서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다섯 가지의 자아를 보여줘야 돼서 그런지 유난히 대사가 많은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뮤지컬 작품에 메인 이제 캐릭터다 보면은 당연히 대사가 많겠죠. 정말 더 많은가요? 아니, 사실 제가 네. 이제 분량이 좀 많은 역할들을 좀 많이 해왔어요. 네. 또 운이 좋게 사실 좋은 작품들을 많이 했었는데 굵직굵직한 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 이제 대사 분량이 엄청 많아요.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데 그거에서 이제 거의 넘버원. 아, 넘버원? 네, 좀 뭐랄까 대사에 그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집에서 이제 연습해서 연습 끝나고 집에 와서 또 제 이제 와이프에게 상대 역할을 맡기고 제가 제 대사를 막 이렇게 연습하는 일들이 거의 비일비재했어요. 필모그래피가 참 화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뮤지컬 팬분들이 정말 다양한 별명을 그렇게 지어드렸더라고요. 꽃이란 별명이 있고요. 정동화시다 보니까요. 그리고 뭐 꽃의진 꽃찰리,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의문의 존재인데 수도꽃지 이게 뭔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수도꽃 그 수도가 그게 이게 발음도 너무 어려워요. 그게...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수도꽃지.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건지 몰랐어요. 약간 수질이 안 좋다는 뜻인가? 약간 그런 건 줄 알고 수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 그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유독 참여했던 작품들이 좀 감정 씬들이 많았어요. 이제 감정을 또 소모하는 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좀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데요? 예, 근데 눈물을 흘릴 때 좀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많이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되게 사실 기계적으로 흘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냥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 상황에 집중하고 그 배역에 집중을 하셔서 사실 저는 배우가 막 아, 감정이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약간 부끄럽거든요. 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네. 그냥 그거 그 상황에 좀 집중해서 이제 좀 집중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또 애칭을 또 붙여주시지 않아요. 인터뷰에 명대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중에 배우님한테 조금 더 소중하거나 더 울림이 있었던 대사를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선생이 나한테 이 친구가 이제 글을 쓴다는 얘기를 하면은 집중을 좀 해요. 네. 막 좀 혼란스러워하다가 그러니까 당신은 글을 쓰는 게 재밌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글을 쓴다는 건 흩어진 파편들로 퍼즐을 맞추는 것. 조각나 있는 파편들 아무 의미도 없지만 하나씩 맞춰보면 어느새 파편들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 마치 꿈틀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 마치 진짜 있었던 일처럼
이 친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이제 이 인격 변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좀 가미되어 있는 노래라 이 장르를 좀 좋아해요. 뮤지컬 인터뷰를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인터뷰 작품 주제가 사실 이렇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좀 아픔이 있는 이야기고 이게 한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뮤지컬을 처음 보시는 입문하려고 하는 분들이거나 색다른 뮤지컬을 원하는 그런 뮤지컬을 많이 봐왔지만 좀 특별하고 색다른 뮤지컬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Let's find out more about 정동화. They'll tell us yes or no. 내가 생각해도 연기는 나에게 천직이다. Yes or no. 내가 봐도 내 매력은 정말 넘치고 넘친다. Yes or no? 예스! 되게 답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저 다 똑같은 질문 한번 다시 드릴 거예요. 얘기 드릴게요. 왜 노라고 했냐면 제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연기는 나에게 천직이다. 천직, 사실 이게 천직이라고 한다는 게 하늘에서 내려진 직업이죠. 직업이라 그 얘기잖아요. 사실 말이 거창해요. 예. 천직이란 건 하늘에서 내려진. 부담스러워. 예. 네,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예.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여기까지 온 거지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걸 하고 싶다라고 막 생각한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내 매력은 정말 넘친다. 노라고 하셨는데 예스를 해야 이해할 거에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놀릴 수도 있고 그런데요. 너무 노 담백하게. 만약 예스라고 했다면 어떤 예. 질문이 이어지나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아 그런 건가요? 너무 부담스러운 것들. 그럴 줄 예. 알고 제가 농담이고요. 예. 그래도 주위에서 듣는 이제 뭐 칭찬이라든지 그런 이제 피드백이 있을 것 같은데. 팔색조란 말을 사실 예전에 누군가 해주셨어요. 팔색조란 말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한다기보다 그 말이 되게 신선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그런 약간 미사어구를 사용하진 않죠. 그러니까 야 좋더라 너무 잘한다. 야 기가 막혔어. 난리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 게 이제 업계에선 얘기고. 아 리얼하네요. 네. 난리 난다. 난리 났어. 예, 야 예, 끝났어. 약간 뭐 끝났어. 얘기하는데 네. 이제 관객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보다는 좀 더 미사어구를 좀 더 붙여주시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팔색조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을 때 되게 좀 저에게는 좀 신선했고 너무 이제 좀 영광스러웠죠. 아, 팔색조를 봐주다니 너무 좋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정오각형이다라는. 정오각형이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다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제가 이러니까 제가 놀랬죠. 아니, 그게 아니라 노 해놓고 너무 구체적으로 여러 개가 나와서. 네. 아니요, 계속해주세요. 예. 정오각형. 굉장히 정오각형. 밸런스가 잘. 아, 뭔지 네. 알아요. 그 저희 그 영화 그 앱 같은 데 들어가면은 밸런스가 잘 맞았나 안 맞았나 오각형으로.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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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정, 오각형, 팔색조. 네, 죄송합니다. 기사 나왔네요. 딱, 딱, 딱. 아이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네. 그 말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예. 네, 진짜로. 예.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요? Actor 정동화 is a true actor by nature. He shows off his distinct colors in a number of different productions. His new musical, Interview, is a psychological thriller that unravels a mystery, and he shows extreme passion and focus on stage as an aspiring writer who puts together the pieces of his memory. All the best to 정동화 and his future endeavors. 쇼비즈 코리아를 청해주신 많은 각국의 여러분들, 오늘 일단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했고 또 저 싱클리어 고든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쭉쭉쭉.